반도체 재료 업체인 BIMT가 올해부터 LG 이노텍에 LED 인곳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LED 사업 강화를 위해 회사를 분할하고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규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BIMT는 LED 핵심 소재인 사파이어 인곳을 생산해 올해부터 LG 이노텍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재료 및 장비 업체인 BIMT가 4년간 추진해온 LED 인곳 사업이 드디어 올해 결실을 맺은 겁니다. LED는 웨이퍼 크기가 생산 효율과 수익성을 결정하는데 BIMT는 현재 2인치와 4인치가 주류인 상황에서 6인치 제품을 생산해 경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향후 10인치 이상 제품까지 생산 가능한 설비를 갖춘 BIMT에 해외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인수나 투자를 제안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격적인 신사업 강화를 위해 BIMT는 최근 LED 인곳 사업을 별도 회사인 BI 신소재로 분할하고 투자 유치 준비도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분할을 한 목적은 LED 인곳 사업의 그 집중화 및 어떤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고 또 해외 여러 기업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단가 하락으로 LED 시장이 침체기에 있지만 기존 조명보다 80% 이상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LED 조명 보급이 확대되면서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 시장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에너지 절감 그 정책에도 그 부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비싼 LED 조명값은 가정용의 경우 2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수요 확대가 예상되면서 LED 사업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규창입니다.